야비한 깡패 두목으로 나오셨었잖아요. 그래서 좀 거칠고 남자답고 무섭고 이런 이미지라서 정말 연기를 너무너무 잘하셔서 옆에서 그냥 졸졸 따라다니면서 보고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, 배우 유승룡입니다. 반갑습니다. 늘 그냥 극장으로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부탁드리다가 이번에는 제가 직접 쉽게 찾아뵐 차례인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. 예, 이번 역할은 예술관장이라는 미술관 센터의 관장 역입니다. 그래서 굉장히 재벌 2세고 굉장히 번듯하고 사고력이 분명하고 논리정연한 그런 아주 남성스러운 그런 역을 맡았습니다. 저도 드라마에 지금 푹 빠져 있고요. 여러분들도 기대해서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예. 앞으로 좋은 연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.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촬영할 때마다 입는 것 같아요. 촬영할 때마다 뭐 결혼하던가 항상 무슨 웨딩 촬영이 있던가 그래서 작품 수만큼 입었던 것 같아요. 원래는 마지막 부분에 결혼식 씬이 나오는데 저희 드라마는 1부부터 네, 나올 것 같은데 왜 나오는지 궁금하시죠?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아마 정말 황당하고 너무 재밌는 에피소드가 펼쳐질 거예요. 1부부터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. 돌려 죽을 것 같아. 지금 장가를 20시간째 못 가고 있습니다. 지금 이 촬영이 어제 오늘 해서 한 20시간이 넘어가는데 졸려 죽겠습니다. 빨리 장가를 가고 싶어요. 거기 쳐다볼게요. 많이 사랑해주세요.